아침한기입니다. 이번 편은 북한이 1월 30일 날 발사한 화성 12호의 사진을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분석 자료를 공유를 합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은 4장인데요. 사진 분석 결과 몇 가지 이상한 점과 새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그 북한이 공개한 그 사진과 북한의 주장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일단 발사한 미사일은 화성 12형이다라고 확인을 했고요. 발사의 목적은 양산에서 생산을 한그 미사일에 검수 사격을 실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다음에 발사는 최대 고각으로 발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북한의 주장과 합동참모본부의 그 발표를 종합해서 그 탄도로와 최대 사거리를 이제 계산을 좀 해보면, 최대 고각 발사로 그 정점 고도 2000km에, 비행거리 800km를 이제 그 기록을 했으므로, 화성 12호에 최대 사거리는 약한 4300km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거리는 그 괌을 이제 포함을 하고 결국 그 괌에 주둔을 하는 미 공군 그 앤더슨 공군 기지와 그 괌의 그 아르파항이 이제 그 타깃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4장인데 그 4장의 사진 중에 3장이 그 포토샵으로 조작이 된그 의심이 굉장히 강하게 발생을 합니다. 우선 그첫 번째가 그 이제 화성 12호의 그 탄두에 장착된 광학 카메라로 찍었다고 하는 그 지구 모양, 그러니까 지구 사진 2장. 이두 장은 완전히 조작이 된 것으로 이제 제가 그 사진 분석 결과 판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승 고도가 이제 상승하는 미사일을 그 위에서 그 공중에서 지면으로 이제 찍은 사진도 조작의 가능성이 상당히 그 높아 보입니다. 뒤에 가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그 먼저 제그이 우리가 거론해야 될 부분이 이 사진인데요. 지금 상승 중에 이제 찍은 건데, 그 연료가 연소가 되면서 생긴 그 연기의 그 방향이 굉장히 그이 인위적입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고. 두 번째는 그 상승하는 미사일을 어떻게 찍었느냐라는 문제인데, 무인기나 드론을 통해서 찍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너무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 탄도미사일의 상승 속도는 이제 엔진 추력에 따라 다르지만 발사 직후에 초당 36m 이상의 속도를 내야지만 그 추락을 하지 않고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속도는 초속 7km까지 나오는데 그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하는 탄도미사일을 드론이나 무인기가 이제 찍을 수 있다? 불가능할 겁니다. 초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이 보시는 사진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사진에 보면 중국의 그 복건성이나 광둥성, 그 다음에 이제 통칭만, 베트남의 일부, 일본 열도와 사할린까지 희미하게 판정이 되는데, 당일 그 1월 30일 03시부터 10시까지의 그 기상위성 사진을 확인을 해보면, 일본 열도와 중국의 해남성 일대에는 구름이 끼어가지고 광학 카메라로 촬영을 해도 지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개한 사진처럼 그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이것이 기상위성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그 희미하게 보이는 사선이 일출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지도가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저거는 이제 보기 좋게 편집을 한 거고 실제 기성사진에서는 저, 그, 이 해안선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저런 보이지 않는 해안선, 그 다음에 보시면 구름이 꽉 꼈기 때문에
일반 광학 카메라로는 저 구름 밑에 있는 그 육지가 촬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북한이 공개한 두 장의 사진은 아주 친절하게도 해안선이 천명하게, 그다음에 일본의 그이 육지의 모양이 아주 그 희미하게 누가 봐도 일본이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그잘 찍혀 있습니다. 과연 광학 카메라로 구름을 뚫고 그 지상의 그이 육지를 찍을 수 있는지, 북한이 그 정도의 그 아주 세기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당일 일출 시간이 그 07시 38분이고요. 화성 12호의 발사를 합참이 포착한 것이 07시 52분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일출 시간이 지나서 그 포착을 했기 때문에, 역시 북한이 공개한 그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화면상에 보이시는 내용이 미사일의 방향은 그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출선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스탑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하나하나씩 정지 화면으로 좀 보시면 제가 왜이 사진이 조작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사 지점인데요. 그 합동참모본부가 무평리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 그 사진을 분석을 해보면 그 다제리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합참의 발표 내용과 실제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 2022년 1월 5일날 북한이 그 극초음속 미사일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발사를 했던 그 원추형 그 MARV하고 1월 30일날 발사한 화성 12호의 발사 지점이 동일한 장소입니다. 카메라의 앵글만 약간 바뀌었을 뿐이지 그 이동식 발사기가 위치한 그 자리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10m 이상의 편차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인데요. 정지를 시켜보시고 비교를 해보십시오. 파란색으로 표시한 거와 흰색으로 표시한 나무가 100% 일치합니다. 특히 나무의 가지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나무 두 그루가 각각 다른 장소에서 똑같이 그 식별이 된다라는 거는 확률적으로 제로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두 미사일은 동일한 장소에서 발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발사 원점이 이제 틀린 부분은 일단 그 어저께 제가 그 다젤이라는 곳을 이제 지목을 했는데요. 역시 발사 원점이 다제리가 맞습니다. 그 무평리하고 다제리는 직선 거리로 한 8.5km 떨어져 있고요. 도로 기준으로는 11km 떨어져 있습니다. 좌표는 이제 북위 40도 61분, 동경 126도 42분이고요. 북한 전략군 52기지 96분소로 추정이 되고요. 2017년도 7월 28일날 화성 14호를 발사한 곳입니다. 동일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발사를 통해서 그 북한 전략군 제3세대 소속으로 화성 12호와 14호가 다제리 미사일 기지에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확증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위치를 확인한 것에 대한 그 참조점을 제가 그 찍은 것이고요. 평면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참조점이 3개가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요 다음 화면에 나올 거에서는 어나더 참조점이 이제 3개가 나와서 총 6개의 참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제리의 위치입니다. 그 다제리의 위치는 그 중국과 북한의 그 국경에서 45km에서 그 40km 정도 이렇게 42km 정도의 그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만약에 이제 그 유사시에 북한을 폭격할 경우에
항공기, 전투기, 폭격기 조종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중국을 이제 오폭하지 않게끔 그 군사적 완충지대를 설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그한 45km 정도의 폭으로 그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을 따라 쭉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방 버퍼존 또는 북방 완충지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노던 버퍼존, 약자로는 MBZ라고 합니다. 이 지역은 미국의 공군이나 한미연합 이 장거리 투사 전력이 이 지역의 그 공격을 되게 조심스럽게 합니다. 중국을 오폭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대리 그 안에 있는 미사일 조립동인데, 그 지붕의 모양 때문에 제가 그이 화면을 띄워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조립을 하고 나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미사일을 이제 세웠다 눕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툭 튀어나온 그런 이제 그 어떤 공간이 필요해서 만들어 놓는 그런 그 구조물이고요. 위성 사진에서 이제 저러한 지붕이 있는 곳은 100% 그 탄도미사일 조립동입니다. 제가 한네 군데 정도 이미 식별을 해 놓은 곳이 있고요. 이제 뭐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2022년 1월 30일 발사를 하고 31일 북한이 공개한 화성 12호 발사 사진 중 최소 2장, 최대 3장은, 4장 중에 최소 2장, 최대 3장은 포토샵으로 조작이 된 사진이다라는 것이고요. 발사의 위치는 합참 발표와 달리 자강도 전천군 무평리가 아니고 자강도 전천군 다제리입니다. 그 다음에 1월 5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과 1월 30일 발사한 화성 12호는 동일한 장소에서 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은 그 다제리 미사일 기지가에 화성 12호 그 중거리 미사일과 화성 14호 ICBM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게 확증이 되는 거고요. 이 다제리 미사일 기지가 그 북방 버퍼존, 북방 완충지대인 MBZ 내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북폭 문제라든지 타격, 그다음에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군사적 행동이 많이 제약을 받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소식을 전해드려서 조금 많이 저도 힘들고, 내일은 좀 쉬겠습니다. 연휴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